건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식은 건식 유수 검지 장치, 즉 건식 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 배관은 가압수로, 2차측 배관은 압축 공기나 추가된 가스 상태가 차 있습니다. 화재 시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압축 공기 또는 가압 가스가 방출되고 건식 밸브 2차측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1차측의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건식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며 클래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 스위치의 접점을 붙이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에서 발생된 전기적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로 전달돼 습식과 마찬가지로 화재 표시등, 밸브 개방 표시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되고 펌프도 자동으로 기동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2차측 배관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차고나 주차장 같은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